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화입니다. A1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비라고 합니다. 우와! 연극 오만과 편견에서 A1 역할을 맡은 정우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영화로도 소설로도 또 연극으로도 이렇게 유명한 작품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배우들 사이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꼭 한번 보고 싶은 작품? 그런데 도전하기에는 대사량이 너무 방대해서 좀 용기가 필요한 작품이었는데 연습하는 과정에서 두려움보다는 훨씬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오만과 편견이란 작품이 저의 가치관, 인생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 작품이에요. 제가 이 작품을 참여하게 되었을 때 정말 떨리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했지만 이 사랑을 가득 담아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조라이트의 오만과 편견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그 메리트가 있는 거는 두 명의 배우가 20가지 역을 연기한다는 게 저한테는 좀 크게 재미있는 요소라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오만과 편견에 빠져들었던 이유는 많은 인원의 이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살아있으면서 각자가 다른 캐릭터들과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리즈와 제가 닮은 부분은 그 리즈 대사 중에 있어요. 명랑한 성격이라 금세 웃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명랑한 성격이라 잘 웃거든요. 그게 조금 더 닮지 않았나 싶어요. 책을 통째로 삼킨 연극 2인 21역 로맨틱 코미디의 시초 오만, 편견, 사랑, 캐릭터, 멀티, 그리고 사랑. 대본을 읽어보면서 이건 굉장히 요즘 드라마에도 나올 법한 설정들인데? 그게 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랑의 시작부터 사랑이 진행되는 과정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많은 사랑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극 오만과 편견의 가장 큰 특별한 점은 두 명의 배우가 모든 역할을 소화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배우가 체형도 목소리도 얼굴도 아마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것이 얼마나 또 신기한 경험일까 생각하면서 이런 키워드들을 뽑았습니다. 오만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 라는 키워드 세 가지를 저는 뽑았고요. 오만과 편견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런 복장으로 함께 왈츠를 추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작품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오만과 편견 8월 30일부터 시작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